뭐야, 또 먹어? 그럼요. 원래 휴일에는 무조건 먹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. 이런 건 또 어디서 났어? 제가 다 준비했죠. 제가 선배 기다리면서 뭐 하겠습니까? 이국리, 저국리.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해줄까? 어떻게 하면 나한테 홀딱 반해서 못 헤어나오게 할까? 뭐 그런 궁리하는 거죠. 이따가 치킨도 시킬 거예요. 자, 비록 음료수지만 짠! 참 좋다. 참 좋아. 이런 거 안 해봤어요? 이런 거 안 해봤어. 설마. 그럼 뭐 했어요? 공부. 에? 공부, 또 공부, 그리고 일. 나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이야. 믿기지 않겠지만. 왜 그렇게 살았어요? 뭐, 내 성격에 그런 것도 있고, 엄마가 혼자서 우리를 키우시는데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됐었기도 했고. 그래도 선배는 가족들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보여? 다행이다. 우리 엄마가 들으면 좋아하시겠네. 나 다음에도 설렁탕 먹으러 가도 되나? 왜요? 저번에도 데리고 갔었잖아요. 아니, 그때는 그때는 이제 부하지. 되게 부끄러워하네요. 아, 이런 모습을 사무실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나만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드네요, 진짜. 저 뭐야? 참 이쁜데, 그쵸? 인정? 어휴, 진짜. 인정? 왜요? 뭔데요? 누구?